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지금 팬들의 팬클럽인데. 자, 우리 엑스 여러분 오셨는데요. 저희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나만의 다섯 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기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실, 매번 나만 올 때마다 살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떨립니까? 매번 떨려요. 그렇다고요. 자, 저는 그 대상을 받을 것만 같은 느낌이 옵니까? 아옵니까? 솔직히, 대상을 받을 것만 같은 느낌인데, 오늘은 아, 멋진 대상이었어요. 자, 팬들 씨, 그리고 드라마에서 국으로 함께 활동했던 또 지혜아 씨와 오랜만에 지어졌는데, 인사 한번 나누세요. 우리 오랜만에 안녕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마마에서 올해 3연패를 달성했는데, 올해도 수상하면 4연패, 원투 수상입니다. 올해도 수상을 할 수 있을까요? 수상은 좋겠지만 오늘 좋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구경하는 데 의의를 두고 마마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의상 포인트는 뭡니까? 베르벳 느낌. 아, 베르벳? 베르벳 스타일이 의상 포인트는 뭡니까? 아, 베르벳. I'm sorry. 베르벳이 맞는 발음이죠? 네, 네. 베르벳. 너무 재밌는 대답이었어요. 초록색 레드벨벳 있어서 레드벨벳을 입고 왔다. 예, 너무 멋진 대답이네요. 자, 홍콩에 어디 오셨나요? 아니, 오늘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어떤 일이시라고 있으신가? 그래서 약간 놀랐는데, 아니,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홍콩을 좀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오신 거예요. 미친 듯이 즐겼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잠시 후 아마 본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엑스 여러분들 4년 연속 예, 마마